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B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B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 와TBO의 와TBO입니다. 지난주부터 롯데마트의 또봇헤일 구매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또봇헤일이가 신제품이라 롯데마트에는 안 들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또봇 어떤 작품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신자동차 또봇. 2010년 4월 12일부터 방영했던 한국 애니메이션이자 또봇 시리즈의 첫 작품, 3D 변신자동차 로봇 애니메이션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변신자동차 로봇물 완구업체인 영실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레트로봇과 자동차 기업 기아 자동차가 공동으로 기획 및 제작하였다. 변신자동차 또봇은 1기부터 19기까지, 다음 이어서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또봇 19기로부터 2년 후 악당 로봇군단이 사라지자 또봇이 활약할 일도 없어져 또봇들은 대도시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친구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고 하나, 둘이, 세모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함께 카센터를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던 도운과 리모는 대도시에 새롭게 등장한 악당 로봇들을 저지하기 위해 또봇들을 다시 출동시킨다. 또봇의 일 수요일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영실업 상자 이준 꿈에도 모았습니다. 정말로 놀았습니다. 또봇의 박스아트가 멋진습니다. 뛰면 바로 볼들겠습니다. 기렸습니다. 기대한 덕분에 정말로 박스아트가 멋진 생각합니다. 또봇의 구성품 거치대 또폰 카드 3장, 또봇 A 설명서 1장, 또봇의 외형. 또봇의 외형은 전기차와 잘 믹스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봇의 디자인은 현대 자동차에 현대 아이오닉 6기까지,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봇의 가동육, 그럼 또봇의 가동육을 볼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회전율 잘 됩니다. 무릎 가동육도 자유로운 잘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팔 가동육 잘 됩니다. 움직일 때 따따따 소리도 잘 나고, 그리고 디자인도 잘 뽑네요. 이번에 팔의 가동육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형 실컷을 위해서 팔의 가동육도 잘 됩니다. 그리고 풀로모션도 잘 됐었습니다. 깨 부분의 가동육도 괜찮습니다. 팔을 굽히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음 머리 가동육도 봤습니다. 머리 가동육도 나은 괜찮습니다. 허리 회전율 가동육도 보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허리 회전율 괜찮습니다. 다음 또봇에서 자동차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또봇에서 자동차로 변형.
자동차 모드나 코어로이드 형태, 또보세이의 코어로이드 형태 보고 귀여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보세이가 자동차 모드 상태 그대로 실제로 차량 그대로 있는 느린자. 제가 또봇W 프라모델 리뷰할 적은 있어도 또봇 왕구울 리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보세이도 멋진 생각합니다. 자동차 모드 형태.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또폰, 스마트폰 형태의 또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보세이의 카드가 3장 들어가 씻습니다. 또보세이에는 건전지는 별로 구매해서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로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2에서 새운로 캐릭터가 신규 또봇 자랑 정보, 이름, 라데온, 성별, 남성, 나이, 10세, 가족관계, 아버지 라이온 어머니, 파트너, 또봇 에잇, 학력, 초등학교 전학 대도 초등학교 재학, 성우, 조아연, 한순회 반에 전학 온 대기업 클로버 그룹 대표의 아들로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재벌집 아들이라 도도하다는 오해를 받는다. 어느 날 마인드 코어를 들고 돈의 카센터로 찾아오게 되며 또봇 A의 파일럿이 된다. 누군가가 판매한 마인드 코어를 나대오니 배양한 뒤 차도훈과 권리모가 몸체를 제작하여 탄생했다. 누군가가 판매한 마인드 코어를 나대오니 배양한 뒤 차도훈과 권리모가 몸체를 제작하여 탄생했다. 영상이 업로드할 시점에는 또봇대 도시 영웅들 시즌 2 5화 방영하는 금요일 되겠습니다.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